이제 기말이 가까워지는데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아,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챗GPT가 굉장히 성능이 점점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은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을 한게 있었는데, 제가 통계학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 대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제가 찾아보는 웹사이트가 있었거든요. 538이라고. 거길 보니까 경합주에서 굉장히 클로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보통의 주들은 블루냐, 레드냐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챗GPT랑 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있어서 그거를 쉐어를 해드릴게요. 전에 다른 학생이 수업 끝나고 질문한 게 있어서 그때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뭐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통계 쪽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누가 유리한지 그런 걸 판단할 때 통계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통계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538이라는 웹사이트예요. 굉장히 유명한 웹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합주가 7개가 있었는데 경합주 7개 주가 그냥 거의 0.1%로 붙었어요. 그리고 0.1% 붙었는데 5개 주가 트럼프가 눈곱만큼 올라가 있고 2개 주가 해리스가 눈곱만큼 올라가 있고 그래서 타이트한데 그래도 그 숫자만 봤을 때 5대2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프리딕션을 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서포트하냐가 아니고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프리딕션 하라니까 그러니까 머조리티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프리딕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문이나 여론 같은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초박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팔로우했던 538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나는 초박빙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은 머저리티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프리딕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투표 날,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오늘 수, 어, 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고 수요일 날 이제 체킹을 했는데 보니까 538에서 펜실베니아 주가 원래 트럼프가 0.1% 어헤드였거든요. 근데 그 밤에 보니까 이게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해리스로.
그리고 그리고 그때 막 나오기 전에 BBC 방송을 봤었는데, BBC 방송에서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주 거버너 그 주지사 선거를 하는데, 데모크래틱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근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였고,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진짜 눈곱만큼 앞서고 있었거든요. 538에서.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하기에 펜실버니아는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해리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거기 거버너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지금 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거버너가 민주당이 될게 거의 확실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찍는 사람이 그러면 해리스를 찍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고요, 저는. 그러면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이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찰나 시간에 그 데이터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이기지 않을까, 그러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중에 이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미디어라는 애들이 왜 저렇게 못 맞출까? 지난번, 그러니까 지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압도적으로 못 맞췄거든요.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겸손하게 타이트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미국의 여론조사에, 우리나라도 뭐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나라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빠져드니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미국의 뭐 난다긴다는 그 신문사 방송사들이 프리딕션을 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틀렸을까? 그래서 제가 좀 챗GPT랑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얘기 설명이 make sense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잘못한 게, 제가 538을 제가 팔로우 했던 게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때문에 팔로우 했었거든요. 네이트 실버 그러니까 요 여론조사 그쪽에서 거의 슈퍼스타급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이트 실버가 있기 때문에 내가 538을 쭉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네이트 실버가 작년에 떠났더라고요. 538을 몰랐어요. 538의 주인이 디즈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디즈니인데, 디즈니가 538의 인디펜던스를 좀 심하게 훼손하는 팔리시를 좀 바꾸는 바람에 네이실버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네이트실버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가 막 왔었고요. ESPN으로 갔더라고요. ESPN은 뭐냐면 스포츠 전문 채널이에요. 그리고 네이트 실버가 처음에 유명세를 탔던 게 스포츠 통계 때문에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ESPN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나와서 독립적으로 또 실버 블루이신가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잘못은 네잇 실버가 538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538을 팔로우 한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한 사람의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람의 예지력이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이 박정훈인가? 박정훈의 지식 채널인가 뭐 그거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KBS에 있었고 한국은행에 있었고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가 상당히 맥센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는 이래요. 자기는 8월 달에 트럼프가 이길 거를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8월 달부터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 책을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뿌리자마자 하루 만에 다 팔리고 2판을 찍고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프리딕션 메소드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던 얘기여서.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래요.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마다 자기가 그러니까 뉴트럴하게 여론조사하는 기관도 있지만 뉴트럴하지 않게 자기가 생각하는 숫자가 나오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CBS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 얘기는 많은 기관이 페어한데 민주당을 페어하는 그쪽에 치우친 기관들이 꽤 있고요. 공화당에 치우친 기관도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페어를 주냐? 그래서 이그젬플을 CB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기관에서 그 질문을 할때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 전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박종훈인가 이 사람의 얘기를 빌면 아주 킬러 문항을 집어넣는데, 킬러 문항을 집어넣어서 이제 트럼프의 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받아서 전화를 끊게.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프로포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를 할때그 질문을 아주 야리꾸리하게 만들어서 트럼프 서포터들은 열이 받아서 전화를 끊도록 문항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이민자들이 뭐 개를 먹고 뭐 고양이를 먹고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끊는다고. 반대로 이제 뭐 트럼프 쪽으로 여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리스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는 질문을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끊어버리게.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생각을 그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폰스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해리스를 서포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질문지를 배치를 해가지고 트럼프 서포터들의 리스폰스를 의도적으로 제거를 하면 이제 해리스의 표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트럼프, 해리스 지도, 트럼프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리스 서포터들이 전화를 끊게 만드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이 하우스 이펙트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하우스 이펙트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질문지를 다본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한테 유리한,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한테 불리한 여론조사지가 있으면 그 기관을 아예 뺐어요. 그 기관의 리포트를 아예 빼고 반대로 트럼프한테 유리한 질문지가 있는 것들도 빼고 그래서 뉴트럴한 뉴트럴한 질문지로 질문한 사람들 질문한 여론들만 모아서 그걸 에버리지를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이펙트를 그런 식으로 제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트렌드를 보니까 8월장도 한 번도 해리스가 이겼던 적은 없었고 자기가 그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 번도 해리스가 이겼던 적이 없었고 8월 정도 되니까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긴다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썼대요. 8월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되기 전날인가 책을 이제 팔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책을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에 2판 찍는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정말 그거를 클리닝을 하면 시그널을 픽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랑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했죠. 챗GPT랑 막 상의를 하니까 뭐 하우스 이펙트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US 일렉션에서 그런 하우스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막 그러니까 두 가지 이그젬플을 들더라고요. 그 라스무센인가? 저거 써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스타트를 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통계 쪽에다 좀 써놨는데 예, 그래서 요게 챗GPT 얘기하는 건데 챗GPT랑 얘기하는데 2020년 US Presidential Election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2016년도에 브렉시트 관련된 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어딘가 얘기가 있는데 있네요. 그래서 라스무센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유니버시티. 아, 요두 기관을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스무센 같은 경우에는 typically Republican이 overestimate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퀴니피엑은 Democratic이 overestimate 되게 리포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응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누구를 지지합니까?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심플해요. 전화를 하면 트럼프입니까? 해리스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질문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오피니언이 오버에스티메이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질문 많으면 그냥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라스무센이 이게 뭐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이 오버에스티메이트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typically 나이 든 사람은 레드니까, 그래서 라스무센은 저기 밑에 보면 IVR이라고 있어. 저기 진하게 친한 거 밑에 줄 보면 오토메이티드 콜. 네, 그렇고, 그래서 라스무센은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올드 제너레이션의 의견이 오버에스티메이트하게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블리칸의 바이어스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퀴니피그가 그와 반대로 아주 아주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나이나 뭐 성별, 그 다음에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인종, 뭐 그런 걸다 고려해서 웨이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퀴니픽이 조금 더 과학적인 것 같은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라스무센 퀴니픽 쪽에서는 올드 제너레이션의 의견이 스크리닝 아웃돼요. 아주 그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꽉 잡고 전화기를 꽉 잡고 다 대답을 하는 순간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최종 학력이 어떻게 돼요? 대학교요. 뭐 그럼 한 10분, 20분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종훈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트럭 드라이버들은 여론조사에서 스크리닝 아웃된대요. 왜냐하면 트럭 드라이버는 운전하고 있는데 10분, 20분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10분, 20분 전화를 해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은 농장이 많거든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스크리닝 아웃 된다는 거예요. 근데 라스무센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데이터를 컬렉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퍼블리칸한테 favorable하게 하는 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오케이, 내가 AI를 하는데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잘 믹스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게 이거예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러면 트럼프 해리스 둘 중에 하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 오케이, 데이터 컬렉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냐 해리스냐 둘 중에 하나 표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라스무센 방법이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는 퀴니피그의 좀 아날리시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음성 시그널이 들어오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라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AI가 여잔지 남잔지 판독하는 거는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엑스플리시트하게 여자냐 남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AI로 프리딕트 하는 거지. 남자냐 여자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음성을 듣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고 싶다.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겠느냐? 챗GPT가 어떤 데이터를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런 걸 서제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게 데이터를 주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파이어를 만들면 트레이닝 데이터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내가 그 음성 데이터를 듣고 이 사람이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나이대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클래시파이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놀랍게도 데이터셋을 서제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라. 뭐 클래시파이어 문제니까 데이터셋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걸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스무센하고 퀴니피그의 장점을 둘개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예스냐 노냐 픽업을 하고 음성으로. 그다음에 그 음성을 가지고 남잔지 여잔지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이대를 판정을 하고 그러면 웨이트를 줄 수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최종 학력 맞추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톤을 가지고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을 프리딕하라.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두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표 성향을 보면 레이스마다 투표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억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코케이션인지 에이시안인지 블랙인지 히스패닉인지 그거는 판정이 저는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백인인지 아니면 에이시안인지 아니면 히스패닉인지 그건 판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을 여러분이 프리딕션 해보세요. 챗GPT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무런 프리딕션. 데이터셋을 준다고요? 폴리시 바이올레이션. 너무 센스티브해서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에서 자기 어떤 얘기도 할수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하고 나이만 가중 웨이트를 줘도 라스무센의 장점과 퀴니피그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예 이슈가 아니죠. 다 대부분이 한국이니까. 네. 이걸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돈이 될것 같지는 않더라고.
이게 그 박정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뢰하는 기관에서 그 질문지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여서 자기네들의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뭐 AI를 사용해서 라스문센과 퀴니피그의 그 장점을 결합해서 좀더 애큐릿한 프리딕션을 하는 거를 그 의뢰기관이 싫어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컬렉트 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거기. 왜냐면 인건비 안 들어요. 그냥 기계 걸어놓고 기계가 전화하면 되니까. 보통 인건 그 저기 그 여론조사 기관들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가 안 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뭐 비즈니스 이게 워낙 프리딕션이 좋다고 알려지면은 뭐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 하우스 이펙트가 뭐냐면 하우스마다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CBS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가 질문하는 질문지가 있을 거고,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중앙일보가 물어보는 질문지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질문하는 질문지가 있고, 그러면 조중동은 보통 레드 쪽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 좀 favorable한 질문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한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겨레? 경향신문, 그 다음 오마이뉴스. 거기는 또 블루 쪽에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레드를 어떻게든 이제 중간에 셧업 시키려고 하는 질문지를 집어넣겠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서. 민심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 방향에 관심이 있은 사람 있다고 그러면 이걸로 비즈니스를 해도 저는 성공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케팅 능력도 중요해요. CEO를.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지 말고 챗GPT랑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챗GPT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거를 트레이닝을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그 챗GPT가 데이터를 서제스트를 하더라고. 이런 데이터를 써라. 저런 데이터를 써라.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타스크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pretty simple.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요새 AI 수준으로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의 타스크인 것 같고요.
이쪽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캐시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캐시를 창출하느냐 그거는 제가 그쪽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만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분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도움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리스폰스가 오니까 거기서부터 얻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를 한 거는 챗GPT랑 얘기를 좀 많이 해라.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 저 강의 노트에 여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라고 해서 여기 한 15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16개네요. 여기 대부분 챗GPT가 서제스트한 거예요. 마지막 타담 임플멘테이션만 빼놓고. 근데 타담 임플멘테이션은 이것도 챗GPT가 해준 거예요.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파이터치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텐서플로우는 까먹었고, 그래서, 이거, 근데 졸업한 학생은 또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하다가 옵티마이저 그때 강의할 때 챗GPT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조졌더니 해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형태를. 그래서 그래서 챗GPT랑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디어 한번 어떻게 그 아이디어 자체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깃허브를 털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깃허브에 털으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는 거를 좀 모디파이하고 그런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리즈너블 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아이디어가 컴업 했는지. 타임스테이 데이터. 스팸 문자 판독 기능 거의 스탠다드한 타스크인데 없어요?
있을 텐데. 어떻게 액티베이션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놔두는 중. 스팸 문자 판독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타스크고요. 그거는 아마 스팸 문자 판독기 가지고 뭐 그거 챗지피티랑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떻게 얘기하나. 그리고 깃허브에 보면 제가 보기엔 한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스팸 문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파이낸셜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잘안 맞을 거예요. AI 관련해서. 저도 AI 가지고 파이낸스 쪽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저의 경험이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거를 추구를 하세요. 남의 걸 찾지 말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챗지피티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챗지피티가 좀 멍청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리즈너블한 애예요. 그러니까 걔랑 잘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임플멘트 할수 있는지, 그럴 경우에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서제스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또 얘기를 해보시지. 좀 얘기 좀 해보지. 어떻게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교육학 복수 전공이에요. 수학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뭐 교육학 쪽에서 얻었다고 그러면 계속 물어보세요. 챗지피티랑.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서제스트 할 수도 있어요. 교육학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잘 풀었어. 혹은 내가 그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문제들을 쭉 푸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푸는 히스토리를 보고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면 어떨까? 서제스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수학에 굉장히 그 탤런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에 탤런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문제 푸는데 스트러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스트러글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판독을 해서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 혼자 막 문제의 숲을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가이던스를 줘서 이 사람에 맞는 문제의 패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패스를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내가 어떤 영화를 시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히스토리가 있죠. 그러면 넷플릭스가 서제스트를 해요. 아, 너 이런 거본거 같은데 너 그럼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아. 막 그런 걸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레코멘드 시스템을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어떤 학생이 다 푼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그 학생의 그러니까 내가 그큰 회사예요.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어떤 서브스크라이버가 문제를 푸는데 이 사람이 보면 아 이런 문제 푸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답도 못 맞히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가 좀 빈약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 관련된 문제를 피드해 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투여를 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지지 않을까? 아까 교육학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쉬어가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한데, 프로젝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빨리 구체화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예. 그거는 보통 저 기말고사 말까지. 기말고사 언제까지예요? 기말고사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예, 기말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 기간 마지막까지.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그 주소만 주면 돼요. GitHub 주소만 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 GitHub 따라가서 들어가서 리코드를 얼마나 풀었나 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리드미 파일 보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보고, 예. 성적을 내길 겁니다. 질문 있어요? 아니, 질문 있는 것처럼. 네. 네,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